피아노 선생님 얼마 전에 아기 낳으셨잖아. 응 맞아, 카톡에서 사진 봤어. 엄청 귀엽더라. 아기 태어났어? 생일이야? 응 맞아, 생일이야. 우리 무슨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 생일이니까 생일 케이크 선물해드릴까? 케이크를 그냥 사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케이크를 만들어볼까? Oh, that sounds great. 너네 케이크 만들어 본 적 있어? 아니, 없어. 나는 컵케이크 만들어 본 적 있어. 유튜브 보면서 만들면 돼. 오, 그래. 그러면 우리 예쁘게 컵케이크 만들어서 드리자. 좋죠? 지요. 구독. 믹싱볼에 레드벨벳 믹스 한 봉지를 넣고 까놀라유 120ml랑 우유 120ml를 넣어주기. 오케이. 계란 한 개 넣고 거품기로 골고루 섞어주기. 오케이. 이제 틀에 부으면 돼. 다 했다. 응? 네. 이제 오븐에 구워주면 돼. 오븐? 응? 왜? 오븐. 우리 집에 오븐 없는데. 뭐라고? 그럼 어떡해? 하늘에 별처럼 수놓은 달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들아 왔니? 뭐해? 아, 케이크 만들려고. 케이크? 응, 피아노 선생님 애기 주려고. 근데 엄마 다 해놨는데 오븐이 없어서 못 만들게 생겼어. 오븐이 없어서? 그럼 어떡하니? 저기다가 한번 해볼래? 여기에 해도 엄마 생각엔 될 것 같은데. 그래? 조금씩 하고 또 해야겠다. 근데 그래도 다행이다. 잘 됐으면 좋겠다. 케이크 완성됐으면 좋겠다. 자, 이제 20분 구워줍니다. 구독. 기다리는 동안 위에 올릴 크림치즈를 만들자. 그래. 크림치즈, 버터, 슈가 파우더를 넣고 섞어줍니다. 짤주머니에 넣어주면 준비 완료! 맛있다! 다 타버렸네. 어떡해. 어떡하지? 어떡해. 우리 밥솥에서 한번 넣어보자. 밥솥에 넣어볼까? 세 개만 넣어볼까? 그래, 세 개만 넣어보자.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구독. 우와, 겉보기에는 익은 것 같은데. 이쑤시개를 꽂았다 빼서 반죽이 안 묻어나오면 성공이래. 한번 해볼까? 안 묻어나왔다. 우와, 성공이다. 오, 성공이다. 우와. 오, 예쁘다. 하나, 둘, 구워진 빵에 크림치즈를 예쁘게 얹으면 성공! 우와, 우와, 너무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까? 우와,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좋지요.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레드벨벳 컵케이크 만들기 돼? 네.